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수포자라는 단어가 너무 유행어처럼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수학하는 게 이제 노동처럼 돼간다는 것 중에 많은 게 사실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든지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많은 부분 좀 잘못된 가르침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걸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수학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만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상을 못하게 하고 전부 다 큰 틀에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교육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교육을 혹시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수학도 지금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쓴다면은 수포자라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뭐 선입견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그냥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게 사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시 문제도 특히 얽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즐기지 못하고 어떤 수학을 입시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게 또 더 어렵고 따분해지고 또 이걸 잘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간단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경훈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그러니까 꼬아서 내는 문제나 또는 그냥 단순 반복학습을 반복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뭐 많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양적으로 많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뭐 중고등학교 때 정 힘들면은 초등학교 때라도 좀 많이 그거를 그런 동기부여와 흥미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제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는 뭐 저도 고민이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제 이미 유명하신 수학자들도 인생에 몇 번씩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하고 내가 정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는데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도 이제 내가 앞으로 그런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뭐 보장을 해주는 사람 없고 그럴 정말로 뭐 만에 하나 뭐 안 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제가 뭐 주변의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원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어떻게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희 질문 내용을 봤을 때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고 뭐 어차피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흥미가 있다면 그 흥미를 지켜가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뭐 수포자 이야기에서 마찬가지 나왔는데 수학을 하면 누구나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제가 봤던 주변의 천재라고 불리던 수학자들도 어려움을 갖다가 나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차이점은 과연 그럼 이제 수학을 계속하고 훌륭한 수학자로 남느냐, 혹은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그걸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1년, 2년 먼저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느끼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할 수 있거든요. 비록 뭐 장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좋아하는 일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요. 늘 보면은 재능, 뭐 그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재능에 걸맞는 문제를 또 찾기 때문에 또 나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잘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고 그러면 대개 경우에는 성공적인 것 같고요. 미래에는 더욱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걸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적당한 답이 아닌 것 같고, 수학에서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관심 있고 이렇게 질문하신다 그러면은 그 관심을 갖다가 어렵더라도 아 내가 이 단계를 넘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결이 된다면은 하나로 뭉치게 되느냐, 보는 입장이 순수사기라고 부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로 되겠지만 일단은 랭렌즈 프로그램이 해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몇 명의 전문가에서 해결이 된다면은 그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측이 해결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다른 인류, 그 다음에 조금은 비전문 수학자 이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추측을, 그러니까 그걸 해결했던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수준까지 와야지 이제 비로소 랭렌즈 추측이 그 하나의 통합된 결과로서 이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게 될까요? 하나로 뭉치기는 하겠지만 아마 한 100년 후, 1000년 후 그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뭐 100년은 모르겠습니다. 1000년은 확실히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0년의 발전을 바라봤을 때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남아있는 문제도 방대한 것도 맞고요. 근데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뭐 전반적인 꼭 랭렌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뭐 정수론 문제처럼 보이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문 수학의 분야 간의 경계는 점점 옅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그 연구에서도 정수로운 문제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정수론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뭐 해석학이나 뭐 기하학이나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도 뭐 필요할 땐 다 써야 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정수론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구분은 아마도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면 여러 수학 분야들이 서로 간의 도구들을 활용하고 융합적인 주제를 찾아나간다는 점에서는 순수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통합되어지는 것 같고요. 대수기하라면 기하학적인 성질도 있고 대수적인 성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여러 도구를 써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면 하나의 순수 수학이라는 데를 지향한다는 것과 맞을 것 같지만 전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랭렌즈 문제를 갖다가 풀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해석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페르마의 라스트 세어럼을 갖다 본다 그래도 순수하게 정수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수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잘은 모르지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하학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기하학자로 남고, 그런 의미에서는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도구이고 도구가 다양한 도구들이 넘나드는 것과 현대수학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관심은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수학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엔 너무나 큰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는 점에서는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또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지역의 특색이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또 나름의 비슷하게 이제 수학 나름의 분야의 특색은 살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지금 이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 세부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국지 맨 처음에 보면 나오죠. 천하대세 반드시 나뉘어 있으면 합쳐지게 되고 합쳐져 있으면 나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학이 아니었던 게 수학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의 분야 자체도 이미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원 유학을 나가기 전까지는 랭렌즈 프로그램을 접하지 못했었고요. 거기 이제 가서 1년 차를 보낼 때 박사 과정 1년 차를 보낼 때 처음 접했고 그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정수론을 꼭 해야겠다 그것도 결정을 하지 않고 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많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접해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서 유학을 나가서 한번 보고서 결정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갔었는데 처음에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이제 그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테일러 교수님의 영향이 컸고요. 그분은 물론 랭렌즈 프로그램에 푹 빠져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뭐 그때도 저희 롤 모델이었고 그 하시는 연구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때부터 빠져들어서 지금까지 유학 이르렀고요. 그리고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넓은 프로그램이라서 거기에 다양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제가 대기는 어렵지만은 수백에서 수천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수백은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버클리 대학에서 보면은 한 서너 분 정도가 저를 포함해서 한 서너 분 정도가 뭐 랭렌즈 프로그램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써본 매체가 얼마 안 되는데요. 책을 쓴 것과 지금 인터넷에서 컬럼 쓴 거, 그다음에 강연한 거 그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매체. 요즘 동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니까. 저는 결국은 영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좋은 영상을 만든다는 게 어려워서 그게 제일 문제겠지만은 매체는 저는 그냥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오늘과 같은 이런 강연도 지금 상당히 좋은 매체 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랭렌즈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대중강연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게 돼서 너무나도 지금 뜻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금 고급 강연, 고급 강연들이 지금 보통 그 아주 얕은 수준의 수학보다 조금 더 높게 그런 강연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하고 싶으면 논문을 읽으시고 뭐 전공 책을 읽으셔야겠죠.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수의 유리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유전자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스로 나눈 나머지 해의 개수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정수의 유리수에 대해서는 타원곡선도 이미 너무 어려워서 그 이상을 넘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 유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타원곡선이 아닌 더 다른 방정식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뭐 타원곡선은 보형 형식에 대응됐는데 뭐 다른 경우에는 또 그게 기술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그 어렵긴 한데 뭐 대응된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랭렌즈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관계를 알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뭐니까 그런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대응돼야 되는가 방정식을 손으로 써봐라 그러면 또 이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알아야 될 것이 태산 같고요. 그리고 ABC 추측도 있고 뭐 이제 수학의 다른 여러 가지 난제들이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물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뭐 리만 가설도 있잖아요. 이전에 여기서 다뤘던 리만 가설도 있는데 그 연관관계를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랭렌즈 프로그램을 하면은 ABC 추측이나 아니면은 뭐 리만 가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역으로 리만 가설이나 뭐 ABC 추측을 우리가 해결하면은 랭렌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뭐 우리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